역산의 특설 매장에서 7월 27일부터 우리 농산물 큰 잔치가 열립니다. 현미누룽지, 서천젓갈, 진도건어물, 무주천마, 금산 홍삼, 천연꿀, 봉평메밀, 조선된장, 부각, 어포, 팔도약초 등 천원주가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 시간 정도 브레인의 구조와 기능. 예, 우리 평생 이렇게 브레인 이렇게 무거운 거 달고 다니는데 한 번쯤은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공부한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네 개인의 그 일생을 이렇게 디자인한다는 관점에서 직장 정년 퇴임하고 그 후 그 다음에 자녀를 놓고 자녀가 쭉 자라는 이런 가정들, 삶에 있어서 모든 매듭들의 그런 전환기 때 우리 브레인을 이해할 때 적절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저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건강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아주 긴밀하게 브레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브레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하기 이전에 브레인이 어떻게 펑션하고 어떤 부위가 있는가를 화이트보드로 뭐 대략 한 10분 이상 정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브레인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4, 5년 동안 공부할 수도 있고 또 그만한 시간이 안 되면 단 심지어 한 10분밖에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10분 만에 브레인을 이해하게 하는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그림을 하나만 그리면 돼요. 예. 브레인 전체를 두 개를 제거하면 브레인 전체가 예. 그리는 법이 이렇습니다. 이게 대뇌 피질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여기 척두엽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호두가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손해하고 척수로 연결되는 브레인 스템이란 뇌관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약간 토덤하게 나와서 요렇게 내려가요. 손해는 요새 이렇게 붙어갖고 요렇게 간단하죠. 예, 네. 브레인 그리는 부분 어떻게 이렇게 보면 이제 브레인 전체 윤곽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브레인의 기능은 브레인에 이렇게 뼈를 제거하면 브레인이 이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척수까지 되죠. 이제 어른인 경우에는 척수가 여기서 한 4, 50cm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손해가 있고 척두엽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을 전체를 나누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이 중심 선이 있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그래서 이쪽을 앞쪽 전체를 뭐 이렇게 전두엽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건 이제 후두엽 이렇게 앞쪽 뒤쪽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잔해운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잔해운의 이야기는 조금 시대에 뒤진 이야기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거는 잔해운의 학습법이라고든지 막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지금 다 30년 전에 이런 자기 뇌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브레인을 간질병 환자 치료하는 아주 극단적 방법 중에 하나가 브레인을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잔해운해가 한 2억 개가 넘는 섬유다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간질 같은 거 하면 이쪽에 이런 그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이걸 잘라 갖고 두 브레인을 이렇게 그래서 안 죽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 사람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두 인격체가 이 속에 있다는 좀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양상이 드러났어요. 면밀히 관찰하면 그렇게 드러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분리 안 돼 있잖아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해운의 특징이 그렇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아, 물론 자네 운의 그 특징이 드러나는 분야는 랭귀지. 언어에 있어서는 명확해. 언어는 대부분 인류의 대부분은 자네에서 프로세스해요. 그런 내놓고 지금 저 브레인에서 더 강조하는 부분은 앞내 뒷내입니다. 그래서 이쪽 자, 이 앞내하고 뒷내가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가들 말씀드리면 뒷내는 감각이고 앞내는 운동입니다. 딱 두 가지, 감각하고 운동. 그래서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감각 정보가 들어온 걸 생존에 중요한 감각 정보를 기억으로 저장을 해요. 이 안에 속에 저장 기관인 기억을 만드는 해마가 있어요. 만들어진 기억은 이쪽 피질 전체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은 경험 학습을 통해서 기억된 기억을 바탕으로 지금 들어오는 입력을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을 때 악수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뭐 사업 파트너로 또 어색하게 만난 어떤 사람하고 악수할 때 하고 다 다르잖아요. 포옹을 할 때도 자기 친밀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생각 우리 그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그런 능력 같지만은 조금 분석해 보면 기억이 없으면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 반가운 친구 오랜만에 만난 친구 만났을 때는 온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기억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업 상황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악수를 해도 그냥 사회적 갈래적 악수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포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동이 자 포옹한다, 악수한다, 인사한다 다 우리 운동 출력이거든요. 그 운동 출력은 전적으로 사전의 기억을 바탕으로 출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 이해를 하시면 우리 이 브레인의 행동 전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각 기억을 바탕으로 운동 출력을 내보낸다. 그럼 기억을 만드는 영역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이쪽 전체가 감각인데 감각은 우리 잘 아는 시각은 이 뒷골입니다. 이 후두. 예, 이 동공에서 눈동자에서 이 맨 처음에 처리하는 부위가 바로 요, 요로 와요. 뒤쪽으로. 곧장 옵니다. 중간에 중개소가 하나 있어요. 이 속에 있는데 설상체라는 외측 설상체라는 중개소를 거쳐갖고 보는 자극이 이 뒤까지 와요.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각이 오면 이 영역을 V1이라 그래요. 비주얼 프라이머리에서 1차 시각 영역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도 소리는 어디서 처리하느냐 하면 귀에서부터 쭉 올라온 소리가 요 부위에서 처리를 해요. 대뇌피질. 요게 1차 청각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1차 청각 영역을 오디토리 프라이머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차 영역. 그래서 브레인피질은 1차 영역, 2차 영역 쭉쭉 이렇게 올라가요. 시각인 경우는 1차 영역에서 뭐 8차까지도 이렇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촉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촉각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요서 이렇게 해요. 요 중심선을 중심열이라는데 요 중심 요 옆에서 바로 붙어 있는 요 피질을 소마틱 체감각 1차 영역이라 그렇게 해요.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1차 영역의 정보 흐름이 그다음으로 계속 전개돼 나가요. 그래서 시각이 전개돼가 나가서 예를 들면 이쪽 영역에 생기는 이 시각이 거의 비주얼 어소시에이션이라서 시각 연합 영역이랍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잠자는 동안에 눈을 감잖아요. 그런데도 꿈꿀 때, 잠자는 동안에 꿈을 꿀 때 시각적 이미지가 보이잖아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눈을 감았는데 왜 영상이 보일까? 그건 뭐냐면 당연히 눈을 감으면 여기까지 자극이 안 오죠. 안 오는데 이 거의 시각연합 영역에서 아주 옛날부터 자기가 경험받던 시각적 기억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밤에 꿈이 되게 황당하잖아요. 괴물 같은 거 만나도 꿈이 황당한 이유는 뭐냐면 시각을 불러오는데 시각적 기억을 불러오는데 이 전두엽이 불러와요. 우리 낮 동안에는 전두엽이 불러오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을 알아보잖아요. 초등학교 동창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 얼굴 이미지가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낮 동안에는. 그래서 뭐냐면 낮 동안에 지금 초등학교 동창이 딱 나타났어. 그럼 저 얼굴로 한참 확인하잖아요. 맞아. 주의 집중 안 하면 모르잖아요. 지나가면 동창이라 해도 너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보다가 너 바로 너 아니야. 얼굴 안 바뀌었네. 이제 무슨 말 하셨어요? 얼굴 안 바뀌었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 기억하고 지금 30년 지난 지금
얼굴하고가 기본 윤곽이 비슷하다는 말이잖아요. 오케이? 그 말은 뭐냐면 기억하고 지금 정보 들어오는 거하고 30년 전하고를 비교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이제 내가 하기에서는 뭐냐, 워킹 메모리, 자극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그걸 하는 영역이 이 전두엽입니다. 이쪽 앞에서 해줘요. 그런데 잠자는 동안에는 이게 동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 이 앞쪽에 사실은 그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하고 노로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와야만이 생생하게 이제 과거 기억하고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보세요. 꿈꾸는 동안에 초등학교 만났는데 너 얼굴 안 바뀌었네 이런 말을 못해요. 재밌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핵심이요. 자, 우리는 지금 보면 옛날 30년 전에 친구를 만나면 당연히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얼굴 그대로네. 너 아무도 안 바뀌었네.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요. 근데 꿈속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도. 이게 핵심이요. 네. 왜 그러냐면 낮 동안에는 너 얼굴 안 바뀌었나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동작해서 그래요. 근데 꿈꾸는 동안에는 이 판단하는 이 앞쪽 뇌가 동작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묻지 않아요. 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따져 묻지 않아요. 따져 묻지 않아요. 여러분들 꿈꾸는 동안에 산수 계산해 본 사람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첫 번째, 꿈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 이제 되게 자명해져요. 꿈에서는 우리는 낮 동안에 계산할 이유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낮 동안에 주로 우리가 하는 게 인과적으로 따져 묻는 거예요. 저 친구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갑자기 화를 냈지? 하고 따져 묻는데, 꿈꾸는 동안에 누가 화를 낸다 해도 따져 묻지 않아요. 사실 묻지 않는 게 아니고 물을 수가 없어요. 그걸 추론, 판단, 예측하는 이 앞쪽 브레인이 동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대신 밤동안에는 이 앞쪽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요단 그림에서 설명해준 안에 있는 감정을 다스리는 뇌가 동작을 해요. 그래서 꿈에서는 낮 동안에는 웬만한 뭐 감정의 기복이 없는데 꿈꾸는 동안 울어본 적 있죠 다. 꿈에서는 쉽게 울 수가 있어요. 감정이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운전석에 낮 동안에는 전두엽이 운전석에서 우리를 드라이빙 하는데 꿈꾸는 동안에는 야가 쉬고 있고 이 안에 있는 감정의 뇌가 감정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폭발한 그 힘으로 갖고 정보를 불러오는데 누굴 불러오느냐 하면 시각적 이미지 정보를 불러와요. 그래서 꿈에서 대부분 시각적 이미지가 폭발적으로 막 연결이 되는데 꿈의 이미지가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막 뛰가다가 초등학교 동창인 줄 알고 막 뛰가다 왔는데 탁 코너 트는데 보니까 자기 직장 동료가 나타나고 네. 항상 바뀌잖아요. 꿈에서는 시간하고 공간이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Why? 시간하고 공간을 순서상으로 연결하는 게 바로 논리 세계가 형성되는데 그거가 동작, 시간과 공간을 순서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전두엽의 논리적 기능이요. 이게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처럼 꿈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리적 계산이다, 이런 것도 브레인 구조를 알면 다 상당히 이해가 돼요. 자,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의 연합 시각을 이제 이해하셨죠? 촉각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 정보 처리가 올라온 촉각, 연합 촉각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소마틱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청각도 더 많이 정보를 처리하는 연합청각이 있어요. 연합청각이 있기 때문에 청각이라는 게 여러 종류잖아요. 물소리, 바람소리, 자연의 소리를 당연히 듣잖아요. 초기에. 초기 인류가 언어가 아주 올라가면 언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의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 챔판지나 야생동물도 심지어 챔판지 같은 거는 4,500 단어를 쓸 수 있대요. 챔판지 같은 거는 뱀이 나타났을 때하고 독수리가 나타났을 때하고 소리는 지르는 소리 종류가 달라요. 그런 종류의 단어는 있는데 그 자연의 소리를 흉내내다가 인간이 이제 이 보컬로 인간의 목소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말할 수 있어요. 만 단어도 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단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뇌 피질이 굉장히 많은 영역을 할당을 해야 돼요. 1차적으로 그냥 듣는다 해갖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듣는 거 들으려면 우리가 그냥 뭐 음악 클래식 매니아하고 일반인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일반인들은 뭐 클래식 매니아하고 이 청각의 느낌이 음악 매니아들은 듣고 울잖아요. 감동받아갖고. 근데 음악이 기가 안 뚫힌 사람들은 아이고 되게 지루하잖아요. 이런 진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나이 이게 연령별로 달라요. 이미자 음악을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그 나이 차가 20, 30대면 웃어요, 사람들이. 이민자인데, 저는 하면 차 안에서, 우리 차에서 이민자 노래를 계속 틀어놨는데, 우리 집에 중학생 애가 몇 년 전인데, 그거 듣더니, 한참 듣더니, 아버지, 속이 미스끄려요. 아, 이제 그만 듣자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청각에 들어간 소리가 아버지 귀에 들리는 거나 1차 영역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보시면 돼요. 연합 영역에서 10살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감성이 달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들이 달라서 소리도 단순한 소리인데 동일한 이미자의 동일한 노래가 여기까지 올 때는 비슷하다 보는데 이쯤 가면 자기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선호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 영역을 주목해야 돼요. 예. 그래서 청각적 연합 영역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게 오디토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영역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 초록 파란색으로 했는 이 연합 영역에 주로 우리가 학습했던 기억들이 시각, 청각, 촉각 기억들이 여기 저장이 되는 거예요. 1단계. 그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모아져야 되잖아요. 오, 초등학교 친구, 오, 너 안 바뀌었네. 스타일 그대로네. 목소리도 안 바뀌었네. 자, 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 옷의 색깔이라든지 목소리 같은 뭐 시각하고 청각이 더 매게 되잖아요. 우리가 한 인간의 다른 존재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각, 촉각, 청각이 다 모아진 한 대상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아지느냐 하면 이렇게 이 감각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요건 이제 그릴 수가 없는데 속에 들어가면 해마라는 기관이 있어요. 해마는 크기가 그 이만해요. 그래서 이 손가락 이만한 게 정확히 어디 있나 하면 요 관자놀이 있잖아요. 여기서 안으로 요 뼈가 있다 못 들어가잖아. 머릿속으로 요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 상징으로. 요렇게 돼 있어요. 요 두 부위 해마가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상 동안에 하는 모든 사건 기억들, 일어난 일들을 다 기억을 해요. 이 일들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 나눠준 유인물 보시면 브레인 정보들이 많잖아요. 오늘 강의를 한 시간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이만큼 있어요. 일주일 후에 이야기하면 다 잊어버려요. 몇 가지도 기억이 안 남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잠깐 보세요. 기억이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기억이라 하면 무지하게 힘들어가 시험 치듯이 암기해야 되는 그 강박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 하나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종류의 굉장히 노력을 해야만이 획득되는 기억을 우리는 기억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려 해도 안 떨어지는 기억이 있어요. 그냥 오는 기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에 하루 종일 일어난 일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있었던 걸 다 한번 적어보시라고 A4 용지를 나눠주면 A4 용지를 깨알같이 다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처음 드러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갇히기 좀 안 좋은 예로 감옥에 갇힌다 하면 대부분 자서전이나 유명한 책을 쓴 사람들이 감옥에서 찾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거기 뭐 자료도 풍부하지 않을 건데 그러면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갖고 다 써야 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방대한 책을 짓잖아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주로 자기가 자서전을 써요. 감옥 속에서 자서전을 쓰는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기억은 저장 용량이 거의 무한됩니다. 지금 단장님도 내가 예를 들을까요? 오늘 제가 대전에서 왔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적어보라 하면 다 적을 수 있어요. 기차는 무슨 기차를 탔고 몇 시에 탔고 탈 때 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성격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일부 기억도 나요. 지금 생각해도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기억나요. 대전에 기차를 타는데 KTX 타는데 보통 월요일 이러면 성격이 별로 없어야 되는 그 시간인데 성격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기관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성문한테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많으냐고 물어봤어 제가. 그랬더니 아 방학이 막 해갖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막 학생들이 지금 이 성격의 반이 학생들이야. 자 지금 내가 전달하고 싶은 뭐냐면 이런 기억들이 지금 상세하게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요 기억은 10년 후에 나 다시 대전역 플랫폼에 딱 서면 내가 그것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이러면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의 그동안 얽매했던 걸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은 무제한적인 기억이 있고 애를 쓰면 써도 거의 안 되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종류가 다른데 애를 쓰면 써도 기억이 안 되는 기억은 특징이 뭐냐면 다 문자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된 거. 모든 게 교과서에 있는 거.
다음에 한 가지 기억은 그렇게 마해도 뗄래 잊어버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몇 가지 문제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하는 것 법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기억은 이제 이 뇌과학 쪽에서 이제 밝혀졌는 게 기억의 용량은 거의 무한대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면피할 수 없어요. 뭐냐면 나는 뭐가 기억이 잘한데 말할 수 없어요. 기억의 창고는 저장 용량이 무한대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뭘로 돌려야 되느냐 하면 그럼 어떤 사람은 기억은 잘하는데 왜 기억이 어떤 사람 어려운가? 그 갈림길은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게요. 어떤 기억이 잘 되는 걸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코가 두 개인 사람 봤다. 잊어버릴 수 있나요? 그 기억하고 싶지 않는 기억들이 더 기억이 잘 되죠. 끔찍한 기억들. 다시 한번 기억, 그래서 기억을 지우고 싶잖아요. 그 특히 기억을 지우고 싶은 그 기억들은 다 내가 원치 않는 기억이에요. 근데 원치 않는 기억이 이렇게 악유풀처럼 이렇게 왜 붙어 있느냐? 그렇게 붙어 있는 기억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특별해야 돼요. 그걸 확률적으로 따져갖고 일어나기 어려운 일은 무조건 기억을 해요. 자동적으로. 그게 코가 두 개인 사람이 확률이 얼마요? 70억 명 중에 나는 코가 두 개인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막 여러분들이 코가 두 개인 사람을 길 가다 봤다. 내 흉내 내줘볼까요? 이 뭐죠? 경악 반응이 일어나요. 놀란 반응이 일어나요. 놀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곧종 편도체에 각인이 되면서 이거는 화상 입은 정도로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임프린팅이라 그래요. 모든 동물이 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세요. 털이 이렇게 난 할아버지가 걸어가는데 오리가 쭉쭉 따라오는 그 사진 본 적 있죠? 그 할아버지가 노렌제라는 사람인데 동물 행동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야생 오리 이런 걸 키우는데 오리가 그 알을 놓잖아요. 알을 부화할 때 어미가 항상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어미를 채워버리고 예. 장화 씨는 자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류가 새가 부화를 딱 하는 순간 처음 딱 보는 거 그걸 무조건 어미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새가 요만한 게 이렇게 보니까 장화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화만 자기 엄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 주변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존재가 뭐겠어요? 자기 엄마잖아요. 거기 임프린팅의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언제 여러분들 응용할 수 있나 하면 저는 기억이 가장 오래 기억 남는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초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 저는 울진에서 공부를 했는데 울진군 후포고등학교라 후포초등학교 막 교문을 나서면서 그 해방감 있잖아요. 그런 거. 왜? 초등학교 입학식, 초등학교 첫 방학, 그 다음에 군 입대했던 날, 그 다음에 입대하고 입대했던 군용 열차 타고 갔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포항에서 머리 빡빡 깎고 1980년도에 저 갔던 거 기억나고, 그 다음에 첫 휴가 받아갖고 기대했을 때 하늘이 노랗게 보였던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 이 무슨 이야기냐면 무슨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임프린팅 효과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히스토리에서 전환기 때 보거나 만난 사람이 평생 기억으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애들이 딱 학교 들어갈 때 그때 평생 임프린팅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집에서 장난만 치다가 처음으로 놀라운 세계 가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언젠가 책을 봤더니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초등학교 입학식 때 학부모들이 하나씩 들고 온대요. 뭐를? 꿀단지를 들고 온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처음 그 히라보 알파벳을 배울 때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요, 칠판에 나오게 해갖고 하는데 손을 갖고 꿀단지에 꿀을 찍어갖고 알파벳을 쓴대요. 그리고 그 남은 꿀을 자기 혀에 맛보게 한대요. 이게 임프린팅 효과예요. 그 인생에서 가장 처음 문자를 접하는 이 순간에 이 공부를 한다, 학문을 한다, 글자를 배운다는 이 현상이 꿀처럼 달다는 걸 임프린팅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문자를, 글자를 쓸 때마다 그 초등학교 첫날 그걸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학문을 싫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항상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 결혼했는 첫날, 그 다음에 군 입대 처음, 예.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걸 인생의 이 페이지가 바뀔 때 임프린팅 팍 돼요. 예. 그걸 응용하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거든. 제가 이런 운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걸 보는데, 자 조금 더 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자 요 그런 응용들을 이 구조를 알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기가 맞게끔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져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쪽 해마에서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해마가 있습니다. 기억이 만들어지면 이 만들어진 기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기억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걸 코딩이라고 하는데 자 만들어지기는 한데 이어서 저장하진 않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이 해마를 드러냈어요. 절제했어요. 양쪽 해마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다 절제했는데 그 사람이 수술 끝나고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수술 이후부터는 모든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기억을 만드는 기간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의사하고 면담을 하고 수술을 이제 끝나고 면담을 하고 의사가 화장실에 갔다 갖고 10분 후에 다시 오니까 다시 새로운 사람 줄 알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책이 우리나라 번역대가 굉장히 두꺼운 책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HM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환자인데 브레인의 기억의 비밀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기억을 그날부터 만들 수는 없는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옛날 기억은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더 오래된 기억일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기억이 그렇게 생생한 이유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인출해가 해상한 해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오래됐으면. 그럼 점점 공고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곳은 아니고 기억을 만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날부터 기억을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요 기억도 또 해봤더니 모든 기억을 못 만드는 게 아니고 별표를 따라 그리게 하는 운동학습 기억은 훈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여러분들 동일한 게 아니,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 아까 무제한적인 기억은 뭐냐면 사건 기억이요. 내가 살아가서 시간과 공간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만들어냈던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고 하는 그 기억들은 이 해마에서 다 만들어져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요 기억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기억이고 근데 교과서에 있는 건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기억들은 공간과 시간 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런 기억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반복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양치질 했는 거 기억하는 거 반복 훈련을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존에 중요한 기억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기억은 저장은 어디에 하냐면 일로 다시 보내요.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낮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쪽이 전부 다 운동이잖아요. 이쪽 앞은 운동, 요렇게 운동, 이쪽 뒤는 감각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 뒤피지는 감각, 앞쪽 운동이에요. 그래서 기억했는 이 기억을 바탕으로 여기 기억 정보가 기억된 정보가 또 지금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이쪽 정보가 올라와요. 자동차 운전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네온 사인이 보이고 옆차가 들어오고 이 모든 걸 내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보고 있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통신호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억된 정보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불러와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오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정보하고 기억하고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내 초등학교 동창인지 바로 어제 만났던 사람인지를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가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하는 게 뭐냐면 과거 정보하고 지금 정보를 비교. 그다음 비교하고 나서 뭐냐면 추론. 그다음에 예측. 그다음에 최종보를 하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판단이 최종입니다. 판단을 한다는 게 뭐, 판단해서 뭘 하느냐 하면 선택을 해요. 뭘 선택하느냐 하면 내 운동 출력을 선택해요. 악수를 할 때 얼마나 다정하게 할 건지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선택하는 과정이 조금만 주의를 주면 내가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가를 자기 행동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특히 서먹한 사람끼리 만나 악수를 해보면 알아요. 그때 내 악수의 정도를 내가 계산해갖고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돼요. 그런 적 있죠, 여러분들. 인사를 해도 굉장히 저 옛날 친구 반갑게 만날 때는 허물없이 막 운동이 그냥 포출이 되잖아. 근데 그 애매하게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만났을 때는 내가 표현하는 것도
이렇게 함부로 안 하고 계산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걸 본인이 느끼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추론, 예측, 비교 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면 곧장 어떻게 되냐면 선택을 해요. 악수를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할 건지 대충 갈래적으로 할 건지를 운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척수를 통해서 이 팔 근육을 통해서 손가락 근육까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는 이게 얼마나 내가 이거 흔드는 것까지 얼마나 그다음 혹시 또 굉장히 너무 이 사람이 또 존경스럽고 너무 반가울 경우는 이렇게 또 하잖아요. 여러분 악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정서의 교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면밀히 볼 필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윗 어른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신뢰가 되잖아요. 문화적으로. 무슨 말 알겠어요? 선생이 이렇게 뭐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사회적 지위 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때 어 그래 왔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낮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모든 과정의 운동의 선택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신뢰를 마요. 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보다 이렇게 연령이 이렇게 어깨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른들 어깨를 한번 쳐보세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 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문화적 정보하고 링크가 되어 있다는 거가 도대체 뭐가 링크되어 있나 하면 우리의 모든 운동 출력이 미묘하게끔 링크되어 있어요. 얼마나 미묘하게 링크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웃는 것이 이렇게 겉으로 칭찬하게 웃는 것 같지만은 약간의 네가티브한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디텍트 해내잖아요. 어 다르고 아 다르다 그러잖아요. 오케이? 그럼 왜 그까지 우리가 진화를 해왔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우리는 아주 섬세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출연한 거예요. 그럼 섬세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감각이 정교해줘야 돼요. 감각이 세분화돼줘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디퍼런트, something different. 그러니까 디테일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혹시 들어보셨죠?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학습 탐사를 가보면 금방 알아요. 바깥에 있는 하드웨어를 따라오는 건 간단해요. 중국이나 이런 데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빌딩을 금방 지어요. 외곽은 우리나라 거리하고 똑같아요. 더 빨리 발전을 해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보면요. 결정적인 차이는 거기서 나는 게 아니고 건물이나 뭐 고속도로나 이런 거 겉으로 드러난 거는 따라오는 게 10년이면 그냥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속으로 들어가서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있는 디테일한 소프트웨어가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뭐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브레인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각 입력을 세분화해야 돼요. 그래서 대충 던성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인터넷 사회가 갖고 있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였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안착을 못하고 갖다 스틱하게 붙지 않고 분산적으로 날아가 버려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정보를 보느냐 하면 느낌상으로 유리판에 먼지가 싹 앉아 있는 거예요. 먼지 알갱이 하나를 정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보 아니라는 금방 보여줄까요? 훅 불어보세요. 하나도 안 붙어있고 다 날아가 버려요. 또 사일 거니까요. 또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공부를 해보면 기억하는 과정에서 지금 스킵하고 건너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학습이 진도가 안 나간다고 알게 돼요. 기억은 지금 최근에 6단계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뭐냐면 그 단계 중에 가장 핵심 단계가 뭐냐면 영어로 consolidation이라는데 공고화, 경고화. 여러분들 만약에 그 나무를 이식했을 때 뿌리가 잘 내려도 옛날에 기억나잖아요. 물을 주고 밟잖아요. 이렇게 안착하도록. 다른 걸 갖다 심잖아요. 다른 정보를 내 브레인에 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정보가 잘 뿌리 내리도록 하는 그 과정을 그게 시간이 조금 들어가요. 시간이 드는데 그 과정을 전부 다 몬참아하고 인터넷으로 겉으로 보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봐도 기억에는 하나도 안 남을 수 있다는 게 이 기억의 맹점이에요. 한 번 봐도 평생 기억으로 갈 수도 있는데 반면에 평생을 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반드시 기억의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하시면 그걸 이해할게요. 자, 여기 전체 다 하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앞으로도 물건 안 잃어버리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네. 하면 이제 평생 뭘 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게 자동차 키를 합시다. 특히 자동차 키를 많이 잊어버려요. 내가 그걸 옆에서 많이 보는데 자 이렇게 급히 들어가고 집에 와서 막 피곤하고 운전 막 하다 그래서 이제 키를 와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한 시간 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 와서 나갈 일인 거예요. 그럼 키 어디 있지? 키 잊어버렸네. 이때 잊어버렸단 말이 논리도 틀린 말이에요. 잊어버렸다는 거는 뭘 저장했는 걸 잊어버리지 저장조차 안 한 걸 잊어버렸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기억되지 않는 걸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기억된 걸 잊어버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키를 어디 놨는지 기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자마자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평생 기억을 하게 중요한 걸 안 잊어버린 기억할게요. 이 자동차 키를 합시다. 소파에 던지다 합시다. 소파에 던져도 돼요. 딱 던지는 순간에 단 1초모 돼요. 내가 한 행위를 내가 던졌어. 키 조고 있네 라고 하는 걸 딱 1초모 되잖아요. 딱 오케이. 요게 내가 요 순간이 기억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요게 컨솔리데이션이에요. 경고한 거예요. 요렇게 딱 해놓으면요. 우리 브레인이 무의식적으로 딱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또 요거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식을 하지 않으면요 기억이 안 된다는 건 저는 일상에서 너무 많이 봐요. 샤워를 하잖아요. 어떤 때는 발에다 비누를 칠하고 샤워를 하는데 샤워할 때 딴 생각을 막 하잖아요. 보통 뭐 공부 생각하고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편안하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샤워 다 끝나고 나와갖고 항상 나는 의심스러운 게 내가 발에다 비누를 칠해서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매일 하는 행위인데도 나는 매일 잊어버려요. 그러면 샤워했다는 거, 발을 씻었다는 발을 했다는 걸 비누 칠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발을 항상 위에 놓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 비누가 있어요. 비누 거품이 있어요. 그거 갖고 하기. 자, 이걸 왜 예를 들어주느냐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기억을 보는 관점이 내가 attention, 집중을 안 하면 딱 1초 동안에 집중을 안 하면 그 행위를 내가 매일 발을 씻지만 매일 씻는 행위도 기억에는 한 번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기억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기억을 할 때 attention 하는 주의 집중하는 그 1초를 우리는 스킵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러면 내일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날 걸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보통 자명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무의식 중에 기억이 동작한다는 것은 저는 많은 실험을 해봐요. 스스로가 내일 아침에 서울에서 무슨 중요한 강의가 있다, 새벽 5시 차를 타야 된다, 4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잠들기 전에 밤 10시에 잠든다면 잠들기 전에 침대에 딱 앉아갖고 눕기 전에 딱 앉아갖고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걸 딱 세 번 발음을 안 해도 돼요. 머릿속으로 내일 새벽 4시 오케이? 내일 새벽 4시 오케이? 딱 세 번을 자기한테 딱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잡으세요. 그럼 어쩜 잘해요? 좀 놀라워요. 매번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상관으로 일어나요. 우리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계속 어디 바깥에 외주를 줘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용역 줘버린 거예요. 용역. 이 자명종 계속 놓고 하면 우리 생명체는 뭐냐면요 스며들수록 발달해요. 그 발달 정도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적어도 3배 이상입니다. 자 보세요. 마라톤 뛰는 거 보시면 대충 뛰는 사람하고 2시간 몇 분대로 뛰는 사람 보세요.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우리 능력은 서면 설수록 이게 거의 무한대적으로 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의 법칙이 나와 있어요 벌써. 그래서 문제는 뭐냐. 지금 모든 학습이나 교육에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을 용역을 줘버린 거예요. 기억을 용역 줘본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거 꼭 전달해 주세요. 기억을 용역 줘버린 용역. 용역 알죠 용역. 노마가 왜 망한 줄 아세요? 노마가 국방, 군사력을 용역 줘버린 거예요. 게르만 민족들한테. 방위조차도 힘드니까 노마 백성들이 그전에는 자기들이 나가 싸웠는데 그렇게 자기 튼튼해졌죠. 그렇게 스스로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민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게르만 민족들한테 월급을 주고 병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용역 주는 걸 유심 봤어요. 다른 거는 용역 줘도 좋아요. 대충. 근데 기억을 용역을 주면 기억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이 반도체 메모리에다 자꾸 하고 다른 데다 저장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보여줄게요. 기억은 용역을 주면 기억 능력이 떨어져요. 알죠? 근데 지금도 모든 학습에서는 그러나 주의식 암기 교육을 그대 반대를 하잖아요.
주입식은 반대해야 돼요. 근데 암기는 바로 기억의 본질이에요. 그거는 반대하면 안 돼요. 자, 기억을 우리가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자, 그걸 내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있는 부위에 기억을 만드는 부위가 해마 이 옆에 계속 붙어있는, 바로 옆에 있는 게 편도라는 게 붙어있어요. 편도체. 그 다음에 이쪽에 곧장 있는 게 뭐냐면 전대상해라는 게 있어요. 전부 다 기억을 만드는 영역인데, 놀랍게도 기억을 만드는 영역이 감정을 만드는 영역하고 오버랩돼 있어요. 거의 반 정도가 중첩이 돼 있어요. 그 기억을 만드는 영역이 감정을 만드는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간략히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자 보세요. 기억하고 감정이 깊이 링크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주면 혹시 여러분들 저 이렇게 전 남해안에 가서 이렇게 섬 강 투어를 할 때 한번 그런 봤는데 어디 관광 투어 가이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할 때 보면 개성한 형태를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걸 어디다 부르면 아 그거 남자 이제 성기에 자꾸 비기를 하는 거 들어보셨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왜 그럴까요? 이게 고대 사회까지 가면 다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설명 들으면 평생 기억으로 남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주 그 사회 문화적으로 민감한 감정이잖아요. 남녀 간의 감정을 갖고 기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하고 기억은 진화 과정 초기부터 두 개가 서로를 도우면서 링크되어 있어요. 근데 기억을 지금 자꾸 안 하잖아요. 기억을 안 하게 되면 자, 요게 감정이고 요게 기억이라면 두 개가 이렇게 엉겨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능력이면 감정이 풍부해져야 돼요. 그러면 감정하고 기억이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른데 감정은 뭔 역할을 하느냐 하면 느낌을 만들잖아요. 소면서 느껴지고 감정이 분출하면 반드시 뭐라 해야 되냐면 동물이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 어떤 선택이든 내가 뭘 선택했다 했을 때 내가 코카콜라를 먹든지 펩시콜라를 먹든지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내 감정이 개입되어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취미가 다른 거는 내 감정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감정은 곧 행동이에요. 근데 감정은 또 누구하고 링크되어 있냐면 기억하고 링크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게 기억이고 이게 감정이면 기억하고 감정이 링크되어 기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정이 더 불쑥불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에 일가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문상을 가보면 그게 명확해져요. 저는 그걸 자주 체험을 해요. 어떤 문상에 가면 아, 그 사람은 거의 먼 친척인데도 굉장히 슬퍼질 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가까운 사촌이나 굉장히 가까운 뭐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요.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참 밑에서 깊은 데서 슬픔이 폭발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먼 친척 중에도 폭발할 때가 있어요. 딱 그 차이는 뭔 줄 알아요? 가장 어려운 시절에 그 친척하고 같이 살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를 함께 보냈는 사람은 아무리 먼 친척이라도 그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기억하고 감정이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데 기억이 풍부해진 사람이 감정이 풍부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행동을 잘해요. 뭐든지 팍 뜰처럼 행동해요. 자, 그럼 지금 사회의 문제, 교육의 문제는 나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기억을 전부 다 외주를 줘버린 거예요. 내 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억이. 내 브레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이 흥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행동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교육학자들 만나보면 하는 이야기 뭐냐면 지금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뭐 되고 싶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되고 싶은 거 있어야 내가 열심히 하든지 할 거예요. 뭐 되고 싶은 게 있다는 건 전제하에 뭐가 드라이빙 되는데 뭐 되고 싶은 게 없는데 뭘 하겠어요? 이게 기억을 안 하면 생기는 가장 첫 번째 결정적인 문제점이에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많이가 똑똑해진다.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억이 없으면 오늘 또 오면서 내가 교대 이걸 일부러 택시 타고 대전 동대구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지하철 타고 일부러 왔어요. 교대를 통과한대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경북대 졸업생인데 이 교대 이 부근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울진에서 연으로 갔고 저 겨울 방학 동안 그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대학 1학년 때도 이 부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이요. 그 기억들이 너무 그때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처음 와봤어요 다시. 그래서 일부러 이 교대를 와서 이걸 걸으면서 내 대학 초년생 그 시대가 막 폭발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여기 강당에 내가 임하는 강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기,
기억하셔야 돼요. 존재 자체요. 기억의 말로 존재의 집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안 쓰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갖고 있지만 꼭 필요한 전화, 시계 대용으로 그 쓰는 거예요. 인터넷 거의 안 해요. 그 대신 뭘 하냐면 외주 주지 않아요. 기억을. 왜냐하면 내 기억을 외주를 다 주려면 내 감정은 중요한 감정이잖아요. 내 정서. 왜 감정이 중요하냐면 나는 그 감정을 바탕으로 내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생은 내가 선택한 행동의 집합이 내 일생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살 건가, 내가 군대를 어떻게 보낼 건가, 뭘 어떻게 할 건가, 모든 중간 내 직장을 뭘 선택할 건가, 내가 누구를 만날 건가, 어떠한 개인의 일생을 디자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럼 선택은 누가 하느냐? 막말로 내가 원해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사라지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뛰쳐나가서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14년째 지금. 난 누구한테도 창의성이 본질의 안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창의성이 본질의 안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왜 창의성이 본질의 안기냐 하면 기억되지 않는 정보를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도 국사를 배워요. 우리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 지금 물어보면 20년 전에 국사 공부했는 거, 10년 전에 했는 거 한마디만 해보라 하면 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 자, 이거는 뒤집어 볼 필요 있어요. 이걸 갖고 암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그밖에 뭐 그런 쓸데가 없는 지식 같은 거 필요 없다. 연도 암기할 필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대개 결과는 황당해요. 우리가 3년 동안 공부했는 국사 이런 많은 공부를 했는데 남아있는 거는 기억했는 그 한 토막밖에 안 남아있어요. 단 우리가 요 이야기를 다시 해줘야 돼요. 그나마 기억했기 때문에 태종, 태세, 문단세라는 왕의 순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가죠. 작년도 1600만이 해외여행 갔다 왔다잖아요. 나는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 꼭 물어봐요. 그 박물관에 갔다 온 걸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래요.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가. 가끔 호텔에 갔다 맛있는 거 먹었다 대충 그런 거. 예. 그런 거는 무제한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예. 뭐냐면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그걸 당혹스럽게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몽골에 우리 회원들을 데리고 원래 가면 네 번째 갑니다. 몽골 고비사막에 갔어요. 처음 갔을 때 우리 운전기사가 역사를 좋아한다니까 어디 어디 안내를 하는데 허벌판 하루 종일 사람 한 명인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사막 초원 한가운데 강개토 대왕 비만한 비가 있는 거예요. 그 비가 뭔데? 예. 돌골족의 위대한 장군이라는 거예요. 퀘티켄이라는 장군이라는 거예요. 에이? 처음 들어봤어. 근데 그 비문을 누가 써주냐면 당나라 현종이 써줘요. 그리고 터키 국어학자들, 은하학자들이 그 가이드하는 사람이 설명해 주는데 자기가 안내해 주는데 터키 은하학자들이 와갖고 그 비밀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지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는데 자기가 너무 궁금해갖고 당신이 왜 우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빈문에 지구상에 처음으로 투르크란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투르크가 바로 돌고리거든요. 터키란 그 국명의 기원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느 학자가 봤을 때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점에. 그래서 그 펠트캐리라는 단어 하나를 암기하는데 아 이걸 암기해야겠다고 노력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같으면 이수신 장군에 해당되네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안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관광객이 우리나라 역사를 좀 안다는 사람한테 물어갖고 이수신 장군이 누구냐 했을 때 모른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암기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암기가 2년 걸렸어요. 그때부터 나는 암기, 기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진짜 깊이 생각했어요. 자, 왜 겔티켄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기억하기 어려운가? 간단해요. 그거 비슷한 우리나라 명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왜 이순신을 금방 암기를 하느냐 하면요. 순자 달린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신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금방 기억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기억이라는 거는 하나는 기억하기 어려워요. 세 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열 개는 기억이 쉬워요. 여러분이 생각한 정반대예요. 기억은 아무것도 연결 포인트가 없을 때는 기억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엄청나게 반복해야만이 기억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피닉분 부익부 이 현상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갖는
그러니까 경제보다 학문의 세계가 더 그래요.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기억을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굳이 그림을 그는 자 기억의 실체가 이렇게 있다면요. 기억이 덩어리 있다면 여러분들 왜 기억을 해야 되는 가르쳐 줄까요? 기억이 많은 사람은 기억의 이 원이 길면 연결 고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연결 포인트가 수백 개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이수신 하면 이수신 하나만 오나요? 이수신 같으면 선조대왕이 오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죠. 포인트가 우리나라 사람 이수신 하면 연결망 그리를 하면 적어도 아무리 공부한 사람도 10개는 이상 그릴 거예요. 근데 내가 퀄티케인의 연결망을 그려볼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눈이 내리면 금방 녹아버리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기억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연결 포인트를 빨리 만들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적은 사람, 그 다음 기억을 안 하기 시작하고 외줄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기억의 원이 적어요. 요만해요. 연결 포인트 몇 개요? 하나 내지 두 개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햇빛이 나고 다른 사건이 벌어지면 이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이거는 살아남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으면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지역이 공부해. 이게 만약 생물학이라 합시다. 생물학에 대한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역사란 분야가 있고 그럼 여기도 기억에 망이 생겨요. 여기에 천문학이 있다 합시다. 여기도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연결이 너무 쉬운 거예요. 연결 안 하려도 연결이 돼버려요. 무슨 말이죠? 이렇게 생물하고 천문학 연결되고 뇌과학이 있다 합시다. 뇌과학의 기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연결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공부 안 해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공부 안 하고 살아가는 거는 뭘 갖고 살아가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죠. 자동적으로 기억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다 떠는 게 사실은 많이 배운 사람이 오히려 수다를 안 떨어요. 기억이 두 종류가 있어요. 책에서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기억이 굉장히 많이 된 사람은 수다를 안 떨어요. 그거는 개념의 공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다를 떨고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간단히 의미 기억이 약하다 보시면 돼요. 의미 기억이 강하면 개념이 강하면 들어오는 많은 정보들이 분류가 돼버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기억들이 막 봐야 될 해외 학습 탐사 갔다 뭐 여행 갔다 뭐 엄청나게 많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흩뿌려진 기억을 이 전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수다 떨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야기돼. 이거 다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의미를 개념을 확대한 사람은 이걸 분류를 해요. 아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이거는 뭘로 집합을 할 수? 이건 역사 이야기야. 아 이거는 철학에 관한 이야기야. 분류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걸 덩어리로 한 사람은 이야기할 게 이 덩어리, 이 덩어리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분류를 아는 사람은 수다를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다 이야기해야 돼요. 오케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분류를 하려면 여러분들 옷장이나 서랍장을 분류하는데 개수가 몇 개인 사람 분류할 필요 없잖아요. 분류의 압력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들어오는 정보가 일단 무지하게 많아야 돼요. 무지하게 많으면 우리 브레인이 그걸 분류하기 시작해요. 그럼 분류를 하면 공동 패턴이 드러나요. 공동 패턴끼리 연결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나 학습이나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먼저 심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특히 어른이 됐을 때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판단하는 건 나의 기억인데 내 기억이 형성된 정보가 어디서 왔는가를 먼저 판가름하셔야 돼요. 대부분 정보가 어디서 옵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숍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럼 정보 소스가 고급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매스미디아. 고급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과서에 있어요. 그 전에 고대 사회로 가면 동양문화권에서는 옛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사망오제가 요수무탕이 다 알고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로운 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알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거에서 통탄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통탄을 하는 사람은 정보를 주는 데서 확 엎어지는 거. 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 대서양을 건네갖고 신대륙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동양문화권은 그거 아니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익숙한 거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낀 그 문화가 팽배해진 거예요. 본질은, 학습의 본질은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깡그리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나는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도전의식이에요. 우리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거풀이.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 그래.